세상에는 다양한 재난과 사고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미리 예방하고 대처법을 알아둔다면 재난과 사고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안전한 삶을 위한 예방수칙과 대처요령 같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태풍, 화재, 지진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재난들인데요.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바로 우리가 이 위협에 있어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충북 제천에 안전체험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니 이곳이요 재난 상황에 있어서 네.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네네. 어떤 곳인가요? 여기 제천 안전체험관은 충청북도 교육청 학생 수련원 소속 기관이고요. 네.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안전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인데요. 어린이 안전체험관부터 생활 안전체험관, 재난 안전체험관, 교통 안전체험관, 학교 안전체험관 등 학교 안전교육 실태 표준안 중에 6가지 항목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진, 풍수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재난 시 대처 요령과 사고 예방 등을 배울 수 있는 재난 안전 종합 체험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안전 수칙을 이곳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어른들도 이런 안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어른들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지진 체험 먼저 해보시겠습니다. 지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과 대처법을 배워봅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처럼 되어 있네요. 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중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대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진도 한 몇 정도까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진도 2에서부터 진도 7까지 3단계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진이 났어요. 네. 대피 요령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흔들림이 느껴지시면 바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체험! 이곳에선 직접 몸으로 지진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스크린을 이용해 창문이 흔들리는 효과를 주고 바닥은 실제로 흔들리면서 지진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이다! 지진! 와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대처 요령대로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고 지진이 멈출 때까지 머리를 보호합니다. 재난 체험장에는 풍수의 체험장도 있었는데요. 준비된 우비를 입고 장화도 신고 태풍급 비바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랍니다. 직접 태풍 체험하러 들어가 봤는데요. 와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찾고 예방하고 제거하고 생활 속에서 위기 대처 요령을 습관화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과 어른들의 행복을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일. 어떤 사고에도 당황하지 않도록 다양한 재난과 사고 시 행동 요령들을 이곳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왕강기 체험입니다. 사실 그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 보면 왕강기가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대신해서 왕강기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건물이나 네. 또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꺼내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거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저희 왕강기는 일단 덮개를 열고요. 예. 덮개를 열면 세 가지 분류 정도의 도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렇게 보이시는 게 왕강기 본체입니다. 왕강기 본체에는 조속기가 들어있어서 체중에 맞게 속도를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지대와 왕강기 본체를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왕강기 지지대에다 걸고 내려가실 수 있고 사용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걸치는 안전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물의 길이에 따라서 다르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로프가 감겨있고 로프가 감겨있는 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먼저 왕강기 고리를 지지대에 부착하고요. 조속기가 들어있는 왕강기 본체를 연결합니다. 그 후 지지대가 건물 밖으로 향하게 돌린 후 로프와 연결된 안전벨트를 몸에 두르면 준비 완료!
왕강기 본체에 최대한 로프를 당긴 후 건물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면 성공입니다. 일단은 사실 왕강기 제가 처음 타봤는데 야, 이게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이 사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가 좀 아프긴 하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안전체험관으로 갔는데요. 이곳에 지하철 안전체험관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전통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어떤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지하철 안전체험공간인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철 내에 있는 전화기를 들어서 관제탑에 연락하고 그리고 나서 비상개폐 장치를 이용해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철에서 혹시 모를 화재 사고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 통화 장치로 화재 사실을 알리고 지하철 내에 구비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상 시에 사용 가능한 지하철 출입문 비상 개폐 장치 사용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은 옥천 지역에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있으며 청주 지역에도 소규모로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 북부 지역에는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충북 북부 지역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천 안전체험관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날 제천의 한 유치원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어린이들만을 위한 어린이 안전체험관에서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에서의 안전교육인데요.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받는 모습입니다. 아, 우리 친구, 여기서 지금 어떤 거 배웠어요? 차에서 안전벨트 매고 일어나지 않게. 진짜요? 그러면 우리 친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로? 좋아, 약속! 이 밖에도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와 집안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상황과 예방수칙, 그리고 위급할 때 119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소화기로 화재 진압 체험도 해봅니다. 불 났을 때 몇 번으로 신고해요? 119. 오, 잘했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불 났을 때 연기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와 입으로 수건.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요? 야, 너무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지진의 위험성과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도 체험해보는데요. 지진이 발생하자 대처를 요령대로 아이들이 식탁 밑으로 재빨리 피신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진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피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원에서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을 해보고 직접 느껴보고 그렇게 안전교육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고 쉽게 그리고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의 재난과 사고에 대해 배우고 체험한 후 각각의 재난 대처 요령과 사고 예방법을 익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더욱 씩씩하고 튼튼하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겠죠. 찬웅 씨, 오늘 안전체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저 그리고 가족 또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입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끝하지 않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알면 피해를 줄이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요?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해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지켜주자고요.